안녕하세요. 이화여고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서지혜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작년에 함께 공부했던 아이들이고요. 이제 위쪽이 마포 미래탐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오목 미래탐구 요 장소입니다. 이화여고 내신 영어 등급 예상, 그 다음에 이제 제 수업, 그 다음에 수능 영어, 이렇게 네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혹시 지난번에 설명이 오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에 오셨다면 거의 내용은 비슷한데 제가 또 중요한 것들을 좀 넣었습니다. 자, 이화여고 영어 내신에서는 일단 1학기 기준으로 작년 것을 이제 기준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사실 너무나 중요해요. 지금 진단평가 보고 아이들 지금 완전히 대혼란입니다. 근데 저는 매년마다 알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라고 하는 과목이 중등까지는 딱히 공부 안 해도 잘 나오던데 이렇게요. 그리고 이화 여고 오는 순간 점수가 완전히 바닥이 나거든요. 근데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기존에 어쨌든 중3 때까지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갑자기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다행히 지금 2월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요. 생각보다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게 아닌 친구들은 이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중학교 영어 내신과 비교를 해드릴 건데요. 이건 이제 우리 이화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립니다. 성실하지 않은 욕심은 몸도 마음도 병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은 그득그득하고 잘하고는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줘요. 그러면 본인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요. 지켜보는 부모님들도 초반에는 잘 모르시니까 푸시하세요. 너왜 그래? 네가 열심히 안 하는 거야. 근데 아이는 한다고 하는데 뭔가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나중에는요, 영어가 쉬웠던 과목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이화여고 와서는 싫어하는 과목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그다음 제 수업을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능영어, 특히나 이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어서요. 제가 절대평가이긴 하지만 그냥 정시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신 기간이 축적이 되고 방학 동안에 몰입이 돼야지만 가능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이화여고 영어 내신은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중간고사는 생각보다 좀 간단해요. 첫 번째, 교과는 두 과가 들어갑니다. 아직은 교과서가 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할 거라고 예상하고요. 두 번째는 학교 부교재인데요. 고 1, 2 모의고사 지문이 22개, 그다음 원서나 테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화 여고라는 자사고는 마치 외고 같은 느낌의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2023년 고1 3월 모의고사 지문 12개. 사실은 이거는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들어오면 3월, 6월, 9월, 11월 총네 번의 모의고사를 봅니다. 요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원래 이화여고는 시험법에 들어가지만 진도는 안 나가줍니다. 그리고 28개고 지문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진도를 나가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숫자도 줄었습니다. 12개. 그리고 절반 정도는 진도를 나가주고요. 절반 정도는 안 나가줘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화여고는 기본 실력을 잘 갖춰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입니다. 교과 관련 연계 지문인데요. 학교 수업 시간에 전혀 다루지 않은 처음 보는 지문,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처음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다음 기말고사는요, 영어도 당연히 보고요. 영어권 문화라는 과목이 있는데, 자, 이것이 절대평가가 된 지는 몇년안 됐습니다. 기존에는 상대평가였어요. 자,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 틀렸는데 2등급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2022년부터 기말고사만 시험을 보면서 80만 넘으면 마치 중학교 때 느낌으로 A가 나오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이제 뭐 당연히 제가 진도는 나가주고요. 정말 특별하게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이 아니라 그러면 뭐 당연히 A형이 나오고요. A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보통 주관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교과서는 두과 정도 나갑니다.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일부러 이제 문항 수업 같이 나눴는데요. 1학기 중간고사는 문항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36문항, 50분이죠. 근데 이제 이 학교가요, 마음만 먹으면 보통 한 42문항 정도 나옵니다. 자, 주관식 12개, 나머지는 이제 객관식인데요. 주관식 중에서도 단답형 6개, 외우지 않으면 못 씁니다. 나머지 6개는 영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뜨문뜨문 쓰면 마이너스를 당하거나 그래서 점수가 마구 깎이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에서 무당수는 적었지만 이때도 마찬가지로 준비하지 않은 학생들은 대혼란이 한번 왔었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교과 외 별도로 제공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할 줄 알지? 이렇게 나옵니다. 제목, 주어진 문장 넣기, 내용 부릴지. 세 문제가 나왔고요. 한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로 일단은 등급을 좀 나누려고 하는 거죠. 어떤 부분은 아예 좀 길게 나와서 아이들이 모르는 지문이니까 읽다가 포기하거나 막 이제 전전긍긍하다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모의고사입니다. 부교재로 나오는 지문 같은 경우랑 좀 다릅니다. 밑에 거. 자, 제가 말씀드리는 모의고사는요. 2023년 우리 3월달에 보는 거. 즉 말하면 2023년 4월에 3월달에 보는 거 있죠. 그거는요. 선택형도 나오지만 단답형 서술형도 나온다. 단, 어법은 출제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교과서는요. 다양하게 나오는데 선택형, 단답형, 서술형도 나옵니다. 그리고 부교재, 이제 이게 관건이에요. 사실은요. 보통은 이화, 여고 여러분들이 저하고 수업을 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위에 있는 모의고사, 왜? 진도를 나가주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 밑에 부교재에는 이제 테드라든가 외부 지문 같은 부분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모의고사가 고1, 2개 들어갑니다. 자, 이화 여고에서 1학년이다? 그러면 최소 2학년 거 정도는 꽤 잘 푼다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도 착각하시는 분들이 중학교 때까지 우리 아이가 고2 거까지 풀었어요. 근데 풀었다는 거지 잘 푸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푼 경험만 있지 잘 풀어내는 결과물이 없어서 이런 부분 굉장히 난감해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2학년이 되면 고2 거 안 나와요. 거의. 다 고3 거예요. 근데 지금 이번에 2학년 아이들 거를 제가 부교재를 미리 살짝 봤거든요. 이게 웬일입니까? 고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걱정되는 바는 지금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영어 독해 실력이 좀 떨어졌나 보다. 기존처럼 그 전처럼 막 밀어붙이기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 이화여고 1학년들은 고2 것까지는 어느 정도 되어 있었다. 제가 일부러 빨간색으로 한 것들 보시면요. 위에 거는 서답형, 단답형 두 개, 요약이 나옵니다. 빈칸이 마구마구 나와서요. 거기에다 이제 무언가를 알맞은 말을 집어넣고요. 빈칸 한 개, 서술형 한 개, 밑줄의 의미가 빈칸 아홉 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교과서 보시면요. 마찬가지죠. 서술형, 단답형 보시면 빈칸 네 개, 빈칸 세 개.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인데 빈칸을 네 개. 거기다 골라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요. 달달달 외우면 또 안 되는 게 빈칸에 들어간 말을 어법상 올바르게 적지 않으면 틀려요. 자,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는 어법 활용하는 것이 좀 중요하고요. 질문에 대해서 문장으로 완벽하게 쓸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맨 마지막은요. 단답형에서 어휘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이 우리 이화가 코로나 때 잠깐 한 1, 2년 정도 모두 골라라가 없어졌다가요. 부활됐거든요. 그래서 한 개, 두 개 맞춰서 약간 헷갈리네? 그럼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그런 게 한 두어 개 나오면 계속 틀리는 거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서술형, 주제가 빈칸 6개, 요지가 빈칸 3개, 유추 속담 하나, 요지 하나.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2월 달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런 서술형이나 단답형을 이렇게 한번 해결해보자라고 제가 지금 교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연습용으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자, 제가 일부러 2022년, 2023년을 갖다가 비교를 좀 해드렸어요. 첫 번째, 원래 이화 여고는 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복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요. 2022년마저도 책을 바꾸면서 기존에 450개였는데 300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 얼마나 특이하냐면요. 밑에 예문이 있잖아요. 그 예문하고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 실력이 없으면 그냥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어휘가 안 나왔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문항수가 이제 42문항이었었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36문항으로 줄였고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한 장 거의 다 못 풉니다. 그래서 제가 꿀팁 하나 드리면, 만약에 딱 봤을 때 맨 마지막에 있는 주관식을 먼저 푸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쭉 풀어놓고 그 다음에 객관식을 푸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시면 줄은 것 같지만 서술형이 대폭 강화됐다. 단답형 6개, 서술형 6개, 결국 12개나 주관식이 나왔다.
그 다음 모두 선택이 이미 2022년에 부활이 됐는데 또 나오죠. 그 다음 3번 특별한 겁니다. 교과 외 지문이 추가적으로 발생됐어요. 그래서 기본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 네 번째, 3월 모의고사 원래는 주관식이 없었는데 나왔고요. 그럼 다섯 번째, 보통은 이제 우리 이화 여고가 어법이 굉장히 강력한 학교인데요. 그게 지금 작년에 약간 안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또 봐야 됩니다. 이 학교가 작년을 아무리 우리가 유출한다고 해도 똑같지는 않네요. 그리고 예컨대 이제 제가 무언가를 막 나가잖아요. 진도를 미리. 그러면 그 진도가 갑자기 그 다음 주에 싹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갈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예쁘게 쭉 나가는 게 아니라 1번, 4번, 7번, 9번, 10번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끔 제 부모님들이 아니 왜 진도를 이렇게 안 나가냐 그럼 저도 제가 나가드릴 수는 있는데 시험에 안 나오면 어떡하죠? 그래서 저도 항상 아이들한테 월요일부터 어떤 진도가 나가면 빨리 알려달라 그래요. 그리고 외부진 뭔가 나오면 빨리 알려달라 그런다. 그러죠. 그럼 제가 바로 이제 연락을 받자마자 너무 늦게 주면 금요일 날 주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밤새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좋은 분석지로 그 다음 워크북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방대한 양, 시간 부족, 까다로운 유형이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예상할 것인가. 사실은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보면 2학년 건 잘 못하지만 1학년 모의고사는 1등급 나옵니다. 근데요, 만약에 모의고사가 91점 정도 되는 학생이었다. 그러면 막상 자기 해당 연도가 되면 1등급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월등한 1등급인 친구들은 별 문제가 없을 거고요. 제가 여태까지 경험상 이화 여고는 내신 4등급까지는 1등급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수시 말고 정시 할까? 이렇게 갑자기 생각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2학년 때부터 계속 떨어져요. 1등급 비율이. 그리고 3학년 때는 어마어마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1학년 때 내신 좀 안 나왔다고 그냥 포기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요.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오픈하고 있는 건데요. 이건 모든 아이들이 알아요. 왜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공부 안 해도 100점 나오고 그리고 조금 뭐 실수만 하나 틀리고 이랬는데 왜 이과에서 점수가 이러냐. 이게 지금 정확한 제 데이터거든요. 자, 100점 정도 나왔는데 만약에 자기 학교가 그렇게 뭐 엄청 어려운 학교는 아니었다? 그러면 80점 정도까지 나옵니다. 심지어는요. 저하고 같이 한 학생은 아니지만 어떤 특정 중학교의 전교 1등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공부 안 해도 자기는 전교 1등이었대요. 그래서 그건 이제 네 생각이고 지금 고등학교는 달라집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제가 막 했는데 사실은 영어만큼은 부모님들도 그렇겠지만 아이들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네, 왜냐면 공부를 해도 사실은 성적이 잘 안 나올 수 있는데 왠지 될 것 같나 봐요. 그런 친구들은 60점 정도 나옵니다. 첫 중간고사에. 근데 그런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다음 8, 9점, 그러니까 8자가 한번 나온 적이 있다 그러면 50점대까지 떨어지고요. 7자가 나온 적이 있다면 30점대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중간고사 내신 분석회를 딱 하면 이제 부모님들도 이제 거의 분노의 얼굴을 하고 계시고 이제 아이들도 막 이 글을 타오르거든요. 제가 그래서 계속 대비할 때 이러면 안 됩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비를 잘하면 물론 저희 학생들 중에서 제가 막 이렇게 했더니 시험에서 100점 나왔어요. 했더니 왜 이렇게 너무 겁주지 않았냐. 100점 나오는데 선생님 왜 이러세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100점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면요. 왜 이렇게 성적 차이가 나는가. 제가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 중학교는 절대평가다. 절대평가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아주 적게는요. 한 20% 정도 나오고 아주 많게는 70%가 한 학교에서 절대평가에서는 A입니다. 중학교에서요. 그러면 70%라 그러면 우리 내신을 따지면 거의 6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얼마든지 A였지만 5, 6등급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 고등학교의 상대평가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시험 대비 전략. 그냥 암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바짝 하려는 습성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그냥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왜? 암기하지 않아도 그냥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망치면 80점대 생각하거든요. 망치면 50점대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녹록한 학교가 아니라서 이번에 진단평가 봐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아무리 뭐 고2 거 풀어봤어요, 고3 거 풀어봤어요 그래도 다른 거 주면 약간 손을 못 대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 시험 범위와 유형이 깊이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암기보다는 기본 실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제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일단은 왼쪽에 있는 건 이제 교재를 만들고요.
제가 제 얼굴 올리고 싶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저를 이렇게 교재를 놓고 이제 내가 널 바라보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을 한대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핸드북을 해서 작은 책을 제가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들고 다니면서 계속 뭐 지하철이든 차 안에선 이렇게 보일 수 있게끔 만듭니다. 자, 왼쪽은 복습용 과제인데 제가 과제는 보통 이런 식으로 내주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 X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사실 지금 제가 방학 동안에는 조금 많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소화를 못 해내는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너 중학교 때까지 안 그러더니 왜 이렇게 고등학교 올라와서 과제를 못 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상황이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요 과정은 조금 아이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다. 근데 궁극적으로 6개월 안으로 제가 내준 과제가 100% 된다. 그 친구는 무조건 성적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제작이에요. 우리 이화가 갑자기 엉뚱한 그런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만듭니다. 네, 시중에서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파이널 모의고사라고 해서 저희가 시험을 세 번 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도 보통 제가 중간 파이널, 리어 파이널, 직전 파이널 이렇게 세 번을 봅니다. 중간 파이널은 시험 보기 한 3주 전에 보는데요. 시험 범위가 다 나오지 않거든요. 보통 이화는 거의 막 1주 전까지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대략적으로 나온 거를 가지고 제가 시험을 봤을 때 이게 거의 예측이 가능해요. 보통 제가 40문제를 주고 50분을 줍니다. 그러면 이 시험에서 한 16개 정도 틀렸다. 그러면 이 친구는 예상이 대략 되죠. 아, 60점대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만든 것들을 이제 학교랑 가장 유사하게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결과겠죠?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학년 때 안 나왔다고 해서 이걸 포기하면 정말 위험한 게요. 1학년 때 4등급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제 2학년 때 1등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제 올라간 학생들도 있고 1학년 때 내내 4등급이었는데 2등급은 처음이에요.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점수대가 1등이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100점 맞았거든요. 자, 보통 저는 이제 과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분석지를 먼저 주고요. 막판에 나온 시험 범위는 제가 어쩔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먼저 주고요. 그 다음 강의를 하고 과제를 줍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개인과제관리방. 지금 요거는 아이들이 직접 올리는 거고요. 보시면 2차 파이널 모의고사 결과 11개 정도 틀렸죠. 그럼 대략적으로 이 친구가 공부를 좀 많이 하면 80점대 정도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집중적으로 하면 90점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번부터 이제 나올 예정인 거는 이제 각각 제가 꼭 필요한 부분들은 따로 부모님들께 문자로 소통할 예정입니다. 절대평가 수능영어 중학교 때 마스터가 가능하다? 결론은 아닙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난도가 어려워지면 이게 답이 없어요. 제가 이제 몇 가지 딱 세 가지만 딱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고1 정도가 되면 한 9%, 전국의 9% 정도가 1등급이 나옵니다. 나쁘지 않죠. 그 다음, 고2가 되면 5%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고3을 보십시오. 아니, 이럴 거면 90점 이상 하지 말든가. 그죠? 90만 넘으면 되는데 왜 90을 1%밖에 못 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원래 2등급이 11%까지거든요. 근데 1.98 더하기 8.49 하면 11%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난도가 올라가면요. 손도 못 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언제 해야 되는가? 바로 방학 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요. 제가 학기 중입니다. 이거는 2월달 시간표는 아니고요. 3월달부터 시간표인데 일단은 지금 토요일에 하는 수업은 동일합니다.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하고요. 수업은 3시간 반 수업하고 클리닉 30분 들어가서 총 4시간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학생들 중에 4시간이 넘어갈 수도 있고요. 4시간부터 조금 일찍 끝날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우리 아이가 왜 갑자기 먼저 나왔냐 하시면 잘했어 하고 칭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포에서 수업을 하는데요. 매주 금요일 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지금 최상위반 운영 계획이 있는데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중간고사 점수.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제가 최하는 3등급까지도 받아주거든요. 아이가 너무 성실하고 출결 완벽하고 과제도 완벽해요. 근데 기본이 뭔가 실력이 좀 딸려서 안 된다. 이런 친구들은 제가 어떻게든 키워냅니다. 그리고 입반 테스트 봐서 나중에 이제 이 부분들은 나중에 분반할 때 생길 예정이에요. 이화여고 영어는 서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